흉터 칼럼 12번째. 외국인들이 신기해할 흉터 치료. 아래는 외국인들의 떡실신이란 속어를 사용한 인터넷 유머 사이트에서 퍼온 글이다. 미국 유학 시절 돌려 쓰는 색연필을 가져가서 돌려서 써줬더니 미국 애들 감동하고 매우 신기하다며 입에 거품 물고 열광함. 부루마블을 가져가서 룰을 설명하고 세계인과 부루마블을 즐긴 적이 있었는데 부루마블에 열광하고 특히 황금 열쇠의 백미에 푹 빠졌음. 한국인 여자애가 공기놀이를 전파하자 또다시 놀라워함. 중국 기계단 서커스보다 신기한 손기술이라며 다들 가르쳐달라고 열광. 신기해서 한국에서 비장의 무기 흔드는 샤프를 가져오니 그날 소더비 경매 뺨치는 가격에 팔라는 소리가 나올 지경. 향기 나는 펜을 마지막으로 보여줬더니 난 미국 뉴욕당에서 신대접 받았음. 문화적 차이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물건을 신기해하듯 외국 사람도 한국 사람의 도구나 방법 등에 매우 신기해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의료는 선진국들의 의료기술이 발전한 것 같지만 비용이 매우 고가이며 미용 부분에서는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성형수술은 중국, 일본 등에서도 한류 바람을 타고 최근 정부 정책에서도 의료 관광을 활성화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필자는 일반인들이 의료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 피부이식 수술을 한 환자를 볼수 있었다. 화상치료를 위해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피부이식 수술로 인해 이식 흉터가 선명했다. 좁은 부위라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 상처만 잘 아물어도 큰 흉터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안타까웠다. 또한 채취한 피부는 켈로이드 흉터로 자리 잡아 채취한 허벅지에 사각형의 딱딱한 흉터가 새롭게 생겼다. 원래는 손가락만한 화상 자국이었지만 주먹만한 피부 이식 흉터가 생겼다. 또 피부를 채취한 허벅지에 사각형 모양의 흉터가 생겼는데 켈로이드 흉터가 된 것이다. 오히려 채취한 부위 흉터가 더 크게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이 환자만 유독 피부 이식 수술의 실패 케이스일 수 있지만, 필자가 본 피부 이식 수술 흉터 중 가장 심각한 케이스였다. 환자 말을 들어보면 심각한 상태의 화상이 아니어서 과연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성형과 미용 관련 등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한 의료기술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외모와 흉터 등 남의 눈을 신경 쓰며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인데, 이로 인해 섬세하고 정교한 손기술이 필요한 의료기술이 발달했는지 모른다.